쇼케이스를 선생님 편이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. 선생님 안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앞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. 네. 처음이라서 끈을 하나씩 잡아주시고. 아니 이거 진짜 기사님이 여기 놓으세요. 그거 하실 때 네. 사원님께서 시선을 그런 방식으로 주세요. 네. 시간을 좀 드릴까요? 네. 일단 끈을 잡고 사회자가 하나, 둘, 셋하면 힘껏 잡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저 사장님하고 우리 조용필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석고판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석고판은 메달을 만들기 위한 원판으로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그려서 만든 석고판이 되겠습니다. 메달 증정 석고판 메달 카메라 좀 잠깐만 내려주세요.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? 정면 좀 봐주세요. 가운데 한 번만 봐주세요. 정면이요. 카메라 좀 잠깐 내려주세요. 가운데 한 번. 정면 보시고요.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. 정면 보시고요. 이게 뒤로 조금만 올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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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 네. 조금만 올려주세요. 저 앞에 카메라 좀 낮추세요. 네. 저 앞에 카메라 잠깐만. 네, 그렇죠. 그럼 저 석고판을 다시 회수하고 우리 조영필 선생님의 소감을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제일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놀랬고 또 우아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뭐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다음에 역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경조왕이나 이런 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메달을 만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를 한다니까 이게 뭐지? 이게 해도 되는 건가? 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메달을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연예인도 예술인도 좀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메달을 만드는 것에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행운이고 또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영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50주년이라고 하지만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남은 시간을 저도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 합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덕후의 공사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조용필 선생님께서 50주년이 아닌 60주년, 70주년까지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. 네. 자, 선생님 바쁘시니까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. 화동하고 골든드 롯데백화점 롯데 직원분들 한번
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